태민이 미국이 좋대. 태민이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한국이 좋은 것 같아. 진짜 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양산 쓰고 있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 여기 미국 할머니들도 안 쓰고 다니는데. 그 할머니들은 면역이 다 되셨지 이제. 써네, 아주 강한 써네. 난 안 돼요. 좀 창피하긴 하지, 나 혼자 양산 쓰니까. 난 같이 다니는데도 창피한데. 내려야겠다. 와가지고 입으려고 원피스 샀는데 여기 막상 오니까 원피스 보고 나발 입고 귀찮아 죽겠어 그냥. 대충 입고 나오는 게 용하다 난 지금. 태민이 미국이 좋대. 태민이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한국이 좋은 것 같아. 너는 미국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나. 좋은 것 같아. 어 그냥 여기서 살아 계속. 근데 나도 미국이 맞는 것 같은데. 나와 어디다가 파라솔을 펴야 잘 폈다고 소문이 날까? 예쁜 조개들이 있어? 어우 좋아 재민아 저 진흙으로 가야지 재밌어 더 잘 퍼져 이 모래 말고 진흙으로 가야 돼 이렇게 놀다 와. 아, 여유지네요. 바다에 오는데 뭐 이렇게 싸매고 왔어. 아니, 여기가 춥더라고, 아침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바다에 오는데. 아니, 다 먹고 있는데 나만 옷 입고 있네. 아주 너도 새카맣게 타겠구나, 재민아. 얘 선크림 발라줬어? 안 발랐어. 왜? 까먹었어. 무조건 발라야지, 아침에. 그러면 여보가 약간 발라줘야지. 아, 니가 입 닦이고 씻겼잖아. 괜찮아, 미국 왔는데. 난 안 돼요. 너무 춥다 진짜. 와 씨. 오후 되니까 춥네. 여러분, 전 계속 잤어요. 기차 적응 대실패. 아까 잠깐 비치 갔다가 라면 먹고 잤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녁을 또 먹어야 돼. 일어나니까 또 저녁을 먹어야 되네. 아주 밥 먹을 시간은 겁나 빨리 와요. 그런 거 그냥 미국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지금 미국 와서 제가 대상포진 걸렸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너무 아프고 간지러워. 이 간지러운 게 오빠가 생각하는 간지러운 정도가 아니다. 그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어저께 밤에. 태민이 밥을 뭘 해주지? 태민이도 고기를 조금 먹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오빠가 김치찌개 해준다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랑 김이랑 먹으면 되고 아니면 연어를 좀 구워줄까 태민이? 뭐 일단 가서 보자고 뭐 있나. 어이씨 여기 되게 근사하다 선셋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요? 사진 찍어주세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희도 관광객이에요. 장모님도 시차고용을 잘하신다 그러더니 지금 엄마가 뭐랬죠? 내가 엄마 나 죽을 죽겠어 했더니 야 김민영 그냥 자자. 야, 아니 자자. 비행기에서 본인은 시차 적응 잘하신대 근데 어머니 장거리 여행이 처음이신데 어떻게 하시지? 바로 패배. 너도 안 구워져도 되겠지? 아, 너무
일단 우리 첫 번째 목적이 고기나 먼저 사서. 어. 이거가 첫 된 거래. 그러니까. 양 적은 거. 이거 다 못 먹잖아. 이거. 몇 그램이야? 이게 5.44. 이게 몇 그램으로 안 나와 있고, 이게 이제 1.09 LDB. 김치찌개 끓인다 그래가지고 그 김치찌개에 살 돼지고기 하나를 여기 목살 양념으로 넣어주려고요. 이 주인이 없는 곳에서 이제 재료가 한정돼 있으니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는 잘라주시라니까 고기.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국거리용, 잡채용 이렇게 안 주니까 우리 알아서 먹어야 돼. 저 맛없는 신김치를 소생시킨 거야. 그 흰굴 어떻게 만들었어? 설탕 때려넣고 아니다 좀 넣고 나가고 싶은 나갈 수가 있어. 이제 말이 안 돼. 무서워. 누구 만날까 봐. 근데 여기 있으면 진짜 엄마 답답하겠다.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 무서워. 진짜? 그러지 마. 아니, 똑같아요. 그냥 엄마도 한국말 해버려. 그냥. 아유, 그래요. 오셨어요. 네네네네. 아이, 그랬어요. 밥은 먹었슈. 어머니가 받아들인 것처럼 저분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세요. 맞아. 아까 채미한테 똑같은 얘기 했어. 외국인 친구들 말겁을 바르니까 자기 영어 못한다고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괜찮아. 걔네도 네 말 못 알아듣잖아. 그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맞아. 그냥. 뭐 어때? 그리고 오히려 네가 더 영어 단어 많이 알잖아. 맞아. 걔네 한국말 아니야? 아예 모르니까. 한국말 1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미국말 안 하고 싶었다고 했다. 아, 엄마도 그래. 그럴 때 그냥 한국말 해. 괜찮아. 우리는 외국인이야. 뭐 지호 이모부가 뭐 우리한테 영어 한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어제 지호랑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난 영어 쓸 때 외국인이랑 영어 할 때는 차라리 안 돼.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 쓸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뭐 자꾸 의식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우디 친구들이랑 애들 보면 그냥 질러대잖아. 영어가 통하든 안 통하든 그냥.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언어니까. 오빠도 그런 거 같아. 말 다 되잖아. 지금 발음이 좀 구리. 난 그냥 질러 대는 거지. 통하든 안 통하든. 그리고 나는 이게 발음이 좋을 수가 없는 게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뭔가 유학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영어만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문화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맞아. 미국에 대해서 이해가 맞아. 되게 높아야 돼. 그러니까. 맞아. 이게 좀 문화만 알면은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래도 막 대화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외국에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 뽀뽀뽀든 그런 얘기를 한다 쳐봐. 외국인은 모르잖아. 네.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뭐 엉뚱한 단어가 막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베이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나도 대충 알아듣겠다고 한 거. 그래, 엄마도 그쵸, 잘 알아듣더라고. 네, 무슨 말 하는지 엄마 알아듣더라고. 그래서